있고요. 자, 떨어져야죠. 네. 자, 이거 랜턴 쿨이라는 의미로 봐야죠, 이거는? 어, 이거 앨리스가 저쪽 핑화 있어서 지금 와도 없죠? 가죠, 네! 잘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버려야죠, 버려야죠. 이거 나샤 버려야죠. 버려야죠. 네, 이거는 나샤가 궁극기 쓰면서 네. 케이틀린을 지키려는 그런 플레이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만들어내고 있어요, MIG도. 자, 미드. 속박이 없나요? 아, 우와, 이 와중에. 어우야 정교합니다. 아무리 너프당한 제이스지만 강력해요 그래도. 어? 큐 빨았어요. 미는 전략 거 없습니다. 이거 포기해야겠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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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투망! 와. 오! 하지만! 어? 빌전 투명 서로 전멸 뺐어요. 전멸 두 개 뺐죠 케이트미는. 지하 리신? 2대2 직가는 거 끊겠다는 거죠. 하나만 끊어도. 네, 하이밍 보내고. 아이고 위쪽에, 보내고 위쪽에 트위치 둘 보내고 트위치 끊었어요. 트위치 기왕 끊었어요. 어 매번 안 보여요. 아 묻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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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요. 큐알캬 라일락 묻었어요. 이게 기왕의 풍물 있었거든요. 와드로 아 좋습니다. 이게 얼마만에 보는 라교스의 정글강이니까 큐알큐 평타 섞어주세요! 그럼요! 어 이거 바로 떼야죠. 아 갈 곳이 없네요. 피해래 제이스 오네요. 제이스 오네요. 아이고. 네. 네. 드래곤 드래곤 주대권 줍니다. 잘락 선수가 확실히 팬도 많고 안티도 많은게 잘했다는 분 반. 그 와중에 오! 이건 키워 잡히죠. 나샤 잡힙니다. 나샤 이거 대박이에요. 캡쳐도 뺐어요? 이거 2차 위험합니다. 드래곤은 좋지만 2차 여기까지 지키는 게 아 2차를 밀지 못한다고 체감 많이 빼놓고요. 네. 피드 목숨과 타워를 바꿨다고 봐야겠죠. 타워 지키는 것과. 네. 대신에 뭐 피들이 안 죽는 게 베스트였는데. 아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리신이 키를 너무 많이 먹은 게 이거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조합상 리신이 뭐 딱히 하기 좋은 조합은 아니거든요. 네. 상대 조합이. 말씀드리면 킬 먹었다고 이제 욕하는 분들도 오히려 계시고. 네. 사실 올드 B인만큼 주목을 받네요. 거의 북미 시절부터 주목받은 선수다 보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오! 아! 블루! 아 이런 건 이건 좀 사소하지만 아쉬운 플레이죠. 사소한 게 아니게 되죠. 럭스라서 그쵸? 이게 럭스 데이스전이면 아, 럭스라서 더 크죠 이게. 블루를 왜냐면 럭스가 성배가 아니에요 지금. 네. 아 이거는 라이럭 선수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서로 그냥 사인이 안 맞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랜턴을 한번 빠져주고요. 아, 저렇게 다 먹는 게 바론까지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미드. 네. 최고죠 그러면. 아 이러면 또 이게 블루 없어서 못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아닌데 사실. 자 미드 밀리고요. 이거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빠져있어요. 아파요 지금. 아픕니다. 아파요. 어 이거 다이브 가능 타이밍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 지금 리신이 딱히 뭐 하기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저 리신이 자르바야 자크였다면 EAC 열면 되죠. 근데 리신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런 구도 제이스가 가장 좋아하는 구도거든요. 그리고 그걸 뚫기에 별로 안 좋은 정글러 리신이라는 거예요. 아 그 최후의 속상임이 나왔어요 원석 선수. 자 자크 자크 다이브 아 너무 아파요 딜이. 이런 구도 이런 구도에서 처단 제이스 트위치가 리신 따라갑니다. 네. 오 바로 차내면 오 이거 어? 아 이빠가 위로 연기 안 됐어 연기 안 됐어요. 중독코 연대가 안되고 케빈이 늦게 들어가는 말 있죠? 케빈 들어가요! 대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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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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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네요! 묶고 아! 우파실패! 제이스도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앨리스가 저만 죽고요? 어어? 어 묘해집니다 이것도? 저 잘 싸웠어요 그래도? 럭스 이런 타워! 타워! 셋셋 교환! 타워를 지킬 수 있냐가 핵심이죠? 네! 야 지겠다고 봐야죠 이거는? 어팔로 묶었어요? 다 못 밀고요. 럭스의 네. 공이 잘 들어가고 리신이 상대 딜러들 잘 노려주면서 네네 어쨌든 잘 막았습니다. 시작 자체는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캐틀이 무한의 대검 나왔고요. 아 이 양팀 경기 너무 재밌네요. 럭스랑 제이스의 존재감이 크게 차이 나는 것 이게 지금 교포편의 최우선 과제거든요. 자르반이 아직까지는 상대 딜을 모두 버티면서 뭐 무적포스를 뿜어내기엔 템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스레시의 아, 네. 아, 아 저도
당겼다면은 분장시키지 않다는데 그래도 여기서 그 와중에 탈진 쓰면서 궁 네. 써준 건 굉장히 좋았죠. 라나론수 캐네는 뒤늦게 들어오는데 오히려 후반 1.4를 또 잘 해줬고요. MIT 잠깐 들어오는 동안 케이트는 프리드 여기서 럭스가 네 이걸로 쫙 그 캐네니 스킬 다 쓰고 죽었어요. 그쵸 그나마 다행이었죠. 저 캐네니 궁극기 아쉽게도? 쓰고 W는 쓰고 죽냐 많이 달라지는데 깨알은 빗나갔습니다만 아 이거 방빙이 좋았죠. 그러면 점화 앨리스 마무리 제이스 마무리 저게 골렘에 맞아서 제이스 잡고 골렘으로 했으면 진짜 멋있었겠네요. 와 그러면은 연문인가요? 그걸 노렸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같은 구도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케이트 리시 멀어요. 어 저거 네 사용성은 쿨이었네요. 어? 알죠? 엘리스! 야 엘리스였어요! 엘리스 대박이죠 이건! 잡았습니다! 케이틀린에게 킬 먹여 주고요. 미드 역시 캐시모탄 미드 갑니다. 자 분위기 보여줬습니다. 글골 차이 얼마 안 나거든요. 안 나요. 천골드도 차이 안 나요. 자 오히려 미어 보라붙이죠. 미어 보라붙이면 더 줄어들고요. 아 포킹이 아프니 진짜 아프네요. 근데 아 문 못 열어요. 라인 좋아요. 탑 라인 좋고 바텀 라인 좋고. 아 이게 근데 너무 또 물에 문 열다 그 분위기 크게 당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MIG 쪽 구성을 보면 다 사고리가 긴 챔피언들이라서 타워 한숨이 강하거든요. 조금만 여기서 시간 끌어주면은 라인이 좋아서 쿨, 2큐 쿨. 자 이거, 이거 정리 정리 문 열었어요. 문 열었어요. 자크가 판단 하나 정리됩니다. 자크가 안 들어가요 일단은. 자 이러면 라인 좋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플레이할 수가 있겠죠. 글로벌 골드 100골드 차이 동점 됐어요. 자 지금은 집 가서 재정비하는 것도 서로 허락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순간에 뭐 밀리고 지금 막고 그런 차이기 때문에 속도감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서로 지금 탑이랑 바텀 거의 안 가고 있죠. 미드 쪽에 집중하느라 미드 쭉쭉 밀면서 이거 밀 것 같은데 밀 것 같은데 문 다 열었는데 네 일단 집 가는데요. 드래곤 타이밍인가요? 캐네는 탑 관리 앨리스가 일단 예언자 영향을 먹었기 때문에 아 지워졌네요. 지금이 딱 제이스가 럭스보다 강한 타이밍이라서 MR이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네. 좀 오래 가면은 럭스가 제이스의 포킹을 뛰어넘는 타이밍이 옵니다. 대캐 형님 완성되거든요. 네 레벨 좀 올라가고 쿨감 되면은 어? 리신? 어 이거 근데 캐넨이 멀어요. 캐넨 멀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라야 선수 지금 자 캐넨 탑 자크 미드 네 이런 거 그냥 팩이죠. 어 이거 네 캐넨 탑인 거 뻔히 보고 있어요. 오늘 싸우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이런 식으로 팩이 돌다가 제가 빼놓고 아래쪽 1차 이런 건 좀 아쉬운 플레이 이건 줘야죠, 줘야죠, 줘야죠. 럭스, 럭스가 끝나요? 럭스가 끝나요? 어, 그냥 올라요? 그냥 올라요? 어, 아, 럭스. 드래곤 쪽 봐야죠. 어, 자크가 탑이거든요, 지금. 자크 탑. 캐넨 이미 내려왔고요. 예, 이거 포기해야죠. 네, 캐넨이 밀고 왔기 때문에 이건 줘야 됩니다. 서로 하나 바꾼 거거든요, 대수상이 그냥. 지하다가 럭스 쓰레쉬한테 하나 끊기는 게 최악입니다. 자, 이쪽에 자, 앨리스 무빙 위치 좋아요. 자, 라샤가, 라샤가. 자, 앨리스를 지금 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앨리스 지금 때려주는 게. 네 지금 뭔가 에 그렇죠 액션을 취해야죠 스티브하게. 아 좋아요 드래곤 가져갑니다. 포탑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어 베이어 잡아주고요 드래곤을 가져가면서 양팀 여전히 100골드 차이. 아 이게 시간이 진짜 가면 갈수록 럭스 레벨이 오르는 게 MIG 숨통을 줄 것 같거든요. 데캠 나옵니다. 지금 마방에 대해서도 대처기 크게 없거든요. 전혀 지금은 안 돼있죠 마방 같은 거. 분단의 방패도 아직 가름 멀었고요. 앨리스가 나오기 나오기에는 네 이쪽은 리신이 일단 가지고 있는데 제리텐 거의 다 나왔고 제이슨 포킹이 이게 아주 후반 가면 좀 힘이 좀 빠지고요. 오히려 럭스는 힘이 붙거든요. 속박이 또 감이 되기 때문에 네 차이가 또 있어요. 근데 누가 쓴 속박입니까? 쿠소사 쓴 속박이에요. 데스킨 나왔습니다. 영약까지 들었어요.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블루도 먹었고요. 쿨감 충분합니다. 저 영약 먹으면 제이슨 휘바라기의 최후 속삭임. 캐넨도 지금은 조냐가 아니라 그냥 딜이거든요. 나 1.4 그 전에 붙어서 너희 녹일게 지금 이 마인드입니다. 그렇죠. 시메네 홀도 어떤 럭스에게 시너지를 주기 위한 좋은 아이템이고요. 자 피들스틱도 예언자 영약 서로 예언장이 없고 미드 빨리 와줘. 어, 어디야? 아 근데 랜턴. 앨리스 압박 때문에 아, 야 방금 궁 쓸 시간을 못 벌었어요. 네. 야 오! 피아 정리. 오! 라인 정리죠, 이거는. 아, 아직 못 지켰어요. 아! 자, 어? 사용 성공. 어, 근데 이거 정화 뺐어요, 이건. 빠르게. 아, 근데 이번에 턴이 좀 바뀌었죠? 이러면 역으로 갑니다. 네. 럭스 턴이에요. 그리고 지금 딱 사이즈 나오는 게. 오! 캐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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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죽어요, 캐넨 안 죽어요.
피는 팔찌를 왜 안 죽어요? 피는 끊기고요. 어, 그리고 준비초 제이스도 레턴! 야, 이거 폭킹 맞고 죽는 거야. 아, 아야! 리신 잤어요. 보여요, 보여요. 리신 보여요. 모란동. 자, 럭스가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이에요. 리신 다 해줬어. 케이틴, 케이틴이. 케이틴이 프리킬. 케이틴 못 잡아, 케이틴 못 잡아요. 케이틴, 케이틴이. 야! 리신이 한 건. 나일라. 케넨가 리신이 한 것이겠어. 야, 이거.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 그 랜턴부터가 너무 멋있었어요. 와, 랜턴 그 거기를 정확하게 전격폭을 빡 내놨어요. 뒤통수에 따라하고 있었는데 무슨 스릴러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리신이 트위치를 발로 차면서 리신 그 트위치 스펙 다 뺐죠. 네. 끝까지 달라붙어서 딜 넣어주면서 전사하는. 자, 먼저 아 먼저는 아니라 밀었어요. 진짜 밀었고. 이 경기에 라이아스가 주인공이네요. 이럴려고 리신 선픽했어. 하나 있죠. 군달의 방패 나왔고요. 아,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 여기서 사실은 이게 묵은 게 이게 제이스 딜이 안 들어간 위치라서 네. 죽일 딜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랜턴이 정말 와 이거 죽네. 이큐 잡았다. 랜턴 뿅. 야 발사하는 순간에 와 여기서 리신 플레이 봐야죠. 야 갑자기 리신이 바로 날아가서 인셋킥을 한번 해주고 여기서 스펙 빠지죠. 전멸 빠지고요. 이도 시야 한번 보여요. 폭풍무력 때문에 시야 네, 보이고 보이거든요. 이런 그리고 큐 맞춰요. 큐 맞춰요. 음파 맞추고 럭스가 신나죠. 여기서 야, 이러면서 케이틀린 마무리. 제이스 사형 선고까지 라샤 선수도 미라클 플레이. 제이스 케이틀린 만피고요. 이번에 리신이 정말 만들어 리신과 라샤가 정말 잘해주고 케이틀린 그 와중에 프리딜. 이거 럭스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미쳐 날뛸 수 있는 지금 서로 간의 대치 상황이거든요. 그 럭스 16레벨 지금 2레벨 나왔어요. 그리고 케이틀린 3킬 노데스 7월시 케이틀린 성장 중 최후 속상이 곧 있으면 나옵니다. 이 진짜 럭스 16레벨 되면 어떻게 될지 이거 좀 뻔히 보이고 좋아요. 아 라샤 오심은 먹었어요. 마지막 경기 럭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바로 가도 되고 밀어도 되는데 바로 전멸 아럭스 약간 흥분 흥분했어요. 오 근데 이거 속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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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트위치가 원맨들이기 때문에 아 탄미러 탄미러 괜찮아 탄미러 탄 빼고 있어요. 탄미러 이거 바로 가도 돼요. 지금 탄미러 미드 아빠 미드 아빠 미드 아빠 밀었어요. 밉니다 밉니다 밀었죠 밀었죠. 빨간 팀 포탑이 파 좋아요. PL에서 뒤로 빠지면 그만. 이러면 바론 쪽에서 시야 박혀놓고 또 럭스가 자르는 구도 노릴 수가 있죠? 그렇죠. 잘라먹기 제일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아, 스래시 진짜. 럭스 쿠로의 럭스는 자신만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메커니즘 같은 게 어떨 때 어떤 맛으로 끊는다 그런 노하우가 잘 쌓여있는 것 같아요. 상대의 버프까지 가져갔고요. 럭스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사용 성고! 아와 아. 그거 속박은 맞네요. 자, 이 느낌이 충분히 맞습니다. 네, 날카롭게 지금 계속해서 찔러주고 있어요. 네 피들 덜덜 떨고 있어요. 어 안가요? 자 또, 이거 피들 스틱 또 왜냐면 원콤이거든요. 이게 피들 말고 다른 챔피언이 와도 위험하거든요. 트위치라도 맞으면 그냥 트위치 집 갔다 와야 되거나 전사할 수 있습니다. 제이스가 제일 문제죠? 트위치 제이스 제이스가 일단은 무라마나 나왔고 이게 바로 제일 처음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 시야장 당하면 역으로 잘린다는 게 럭스 그리고 집에 가면 템 또 나올 겁니다. 쓸데없이 큰 지팡이 하나 정도? 사러 가죠? 약간 고민. 와 트위치 온컵 느려요. 이거 트위치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걸 누가 안 먹어요? 먹고 왼쪽 돈 아 이거 보여주세요. 라인 정리 돈 벌려고 왔네요 싶어서 네 미신 잘못 탱키합니다. 네 방어 쓰면서 딜도 줄여줬고 네 지팡이 나왔어요. 럭스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아 딜 진짜 터집니다. 저거 이제 블루 나왔어요. 그리고 럭스 타이밍 왔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캐넨은 존야 타이밍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고요. 글로벌 골드 2000골드 근저한 차이. 물론 MIG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아 트위치 지금 암살 노리다가 끊기면 망합니다. 다만 이건 인식싸움이에요. 인식싸움 누가 먼저 인식 건너 그렇죠. 구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네 진짜 먼저 건축이 진짜 엄청 유리합니다. 구도가 자크가 어그를 어떻게 끌어주느냐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일단 럭스타 케이틀린 합류 중. 와 긴장감
스틸린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 게 사실 또 굉장히 무섭거든요. 한 번도 안 죽었어요. 딜을 버틸 챔프가 지금 없습니다. 자크가 그렇게까지 탱키하지가 않아요. 자크 라인 수압 당하면서 못 컸거든요. 그렇죠. 지금 CS도 보시면 캐논에 비해서 60개나 뒤져 있고요. 그리고 자크 궁극 타이밍을 자크 쿠어 선수가 속박으로 한번 끊어주고 있어요. 드래곤 마지막이요. 걸립니다. 차이. 이거 자크가 들어가서 궁 쓰는 것보다 캐논이 들어가서 궁 쓰는 게 훨씬 위협적이겠네요. 자크의 딜 자체가 지금 강력한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자크도 그렇고 피들도 그렇고 일단은 상대 전면 대치에서 들어가는 방식의 챔프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 대치를 만들 챔프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MIWG가 좀 원하는 이니시에이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엘리스가 진짜 럭키 고치라도 시켜야 뭐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캐네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제이스의 그 초장한 3타에 캐네이 넘는 경우 네 탈진으로 딜 줄여놓고 그렇죠 캐네를 녹이는 거 어쨌든 자크는 쉽게 먹진 않거든요. 양 선수들 근데 이렇게 되면 앨리스 마나도 좀 불안 요소죠. 빠르게 던져보고요. 빠르게 와드 싸움 빠르게 정리, 시야 싸움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장악하면은 이거 MIG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미드 그냥 밉니까? 조합이 필요가 작기 때문에 시야 장악 잘 해놓은 리드포지 여지 충분히 많아요. 근데 이런 포지션 자체는 LGI 입장에서 괜찮죠? 네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등장은. 시야 확보 계속해주고요. 아 럭스가 진짜 가거든요 이러면서 럭스가 아, 지금 피들체로 반나왔어요.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어요. 오 앨리스! 오! 와! 죽을 뻔했어요! 데미지! 집 가야죠. 이러면 미드 압박하자. 미드 압박하자. 앨리스 없다. 데미지! 앨리스 없다. 문제는 럭스의 궁이 금방 온다는 겁니다. 지금 16레벨이에요 럭스. 럭스군 반 돌았죠 지금 거의? 쿨. 자 일단 뒤로 빠지고요. 금방 아니, 들어와요 럭스. 딴 챔프도 아니고 앨리스가 준원 코미나면은 앨리스 탱탱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터져서 다시 라인 정리. 이게 오 안되겠다. 음전자 달고 마방템 좀 살짝 올리려고 하면은 럭스는 공허의 지팡이가 딱 나오면서 또 그거 뚫어버리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MIG 싸우는게 좋아요. 캐네이 존야가 없고 말씀드린대로 럭스의 공허의 지팡이가 없는 이 타이밍 그 제이스가 지금 나올 땐 다 나왔거든요. 지금 싸워주는게 제일 좋은데 자 케이틀린 바텀. 어 케이틀린 보스 좀 오 이거 오 럭스를 너무 믿는거죠 이거는. 바론 시야 없어 이쪽에 가죠? 시야 없어 시야 없어 가죠? 시야 없어 마지막 인생 스틸. 이거 제이스나 금방 먹어요. 아 이거 빨리 이거 와야 됩니다. 제이스가 잘 봤어요. 전혀 몰라요. 라일락 위쪽. 아 이거 먹을 것 같은데요. 먹을 것 같은데요. 데라시아! 라일락! 라일락! 스티에스! 다 죽입니다! 제이스 무력 끝났어! 저를 잡았어! 3킬 났습니다! 경기 끝났어요 완전히. 이거 미드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와 럭스에게 다 먹었으니까 이제 내가 넘버원이. 나는 좀 오바지만 럭스가 궁 넣어주면서 강타 정확히 넣어줍니까? 저게 스키가 사라졌죠? 저게 강타 아 Q강타 Q가 아니고 그냥 강타로 먹은 거 같아서 네! 완전 순수 개인기로 먹은 거거든요 지금 자신의 그 타이밍으로. 와 이거 못 뒤집어요 억지게 두 개 밀리면. 돌려 버티고 있습니다 호진아. 아 억지게 두 개 순식간에 밀고 바로 버프 남아있습니다. 끝났죠 이거 방금 잡아먹고 따끈따끈한 바로 버프 그냥 미는 거예요 계속 아빠. 다음 거 못 막습니다. 바텀과 신경전만 바로 주면 럭스에게 잘릴까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게다가 케이틀린이에요. 확 깨울었어요. 확 깨울었어요. 이거 진짜 너무 크게 벌어졌는데요. 순식간에 9000골드 차이. 와 이거 럭스의 이 궁극기도 좋았거든요? 네 볼까요? 그니까 이 위치 자체를 전혀 몰랐어요 일단. 사실 그 앨리스의 Q 강타가 강타 Q가 아주 굉장히 세서 여기서 전멸 강타. 야 이거 진짜. 그리고 트위치가 녹았어요. 캐넨이 트위치 잘 불고요. 트위치가 녹았어요. 미신이 왜 여기서 나오지? 아 더블킬 캐넨이 딜 다 넣었네요. 미신은 제이스. 아 정말 드라마틱. 가장 극적인 경기에서 가장 극적인 픽으로 가장 극적인 장면. 황의 인물이. 네 이거 오늘 LG이면 유광마우스 꺼내야 돼요. 아 이거 그러니까는 뭐 잠바에 뭐 먼지가 쌓였네 어쩌냐 하다가 지금 장롱문이 달았거든요. 여러 아 털어야죠. 먼지 털어야죠. 지금 나와야죠. 장롱 하나 구입해야겠습니다. 갑니다. 아 바텀 가요. 아 리신 아직 잘 나왔어요. 못 막죠.
투격제기. 그리고 제이스의 코킹이 빠진 타임이 왔습니다. 아 이거 미드 타임에서 지금 승부로 걸었는데 아이고 놓았어요. 아, 이러면 더 편해지죠. 럭스가 뒤에서 빵빵 스킬만 넣어줘도 못 붙습니다. 문제는 럭스가 궁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버프도 있어요. 이거 럭스 그냥 궁 써주고 밀면 밀릴 것 같은데요. 피바락이 나왔습니다. 케이틀린 거의 풀템이에요. 이거 럭스 궁 그냥 히트만 시켜도 직갔다는 동안 타워 밉니다. 그렇죠. 보고 있죠? 타이밍 보고 있죠? 저렇게 타워 옆에 붙었으면 안 돼요. 지금 궁막기 너무 좋은 각이라서 리신이 들어왔어요. 와, 들어왔어요. 리신 지금 움직임이 네, 당당해요. 타워도 밀어버릴 기세예요. 당당해요. 당당해요. 정말 당당해요 지금 리신. 3억점이 나옵니다. 3억점이요. 라인 독점. 승리의 솔라리. LG 형제팀 모두 8강 갑니까?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조문지요. 다음에도 노래해야죠. 자, 야나샤, 제이스, 이거 경기 끝나는 분위기. 끝났어요. 앨리스 죽었어요, LG. 경기 마무리되는 분위기. 오케이, 다음 넥서스까지. 이거 경기 마무리되네요. LG 8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아 정말 드라마틱한 경기. 아, 설렘. 진짜 기대를 한 번에 맞던 라일라 선수와 쿠 선수 하드캐리하면서 진짜 밀당. 야. 장난 없네요 진짜. 자크 트위치까지 주면서까지 가정한 리신. 초반에 사실 말이 많았거든요. 별로 좋은 모습 못 보여준다. 키도 리신 다 먹고. 키지 왜 키를 리신 다 먹냐. 돌리도 리신도 먹고. 스틸하려고. 네 레벨링 하려고. 아 그럼 아, 레벨링에서 강타 스틸 하려고 바로 스틸 하면서 게다가 또 쿠로 선수 럭스 그 타임에 럭스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럭스 초반에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아 게다가 그렇죠. 또 랜턴 플레이 너무 좋았고 라나 선수 그 딱 피하는 무빙도 굉장히 좋았고 케이틀린도 한 번도 안 죽고 정말 잘 선정해주고 중요한 네. 장면에 케넨이 또 깨가지 네. 다 넣어주면서 그러니까 이번 게임에서는 백교 선수가 2m 임팩트인 장면 없었지만 숨어서 딜하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 케이틀린이에요. 그렇죠. 아... 잘 모르는데 아파요. LGI 네. 미팅 다섯 명 선수 정말 중반부터 집중력 발휘해주면서 네. 결국에는 바로 스틸 그 이후에 3억 재기 기분 좋은 야, 그런 승리를 재밌네요. 가져갔네요. 결과차 보니까 리신이 16레벨이고 엘리사 13레벨이에요. 강타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네. 블루와 킬을 먹은 거. 애초에 그리고 전멸 강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리신이 하는 게 강타 큐큐 강타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리신의 위치가 보일 때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타이밍에 최후의 성광 써놓고 리신이 전멸 강타 쓸 거라 그 전혀 몰랐어요. MIG를 그냥 당한 겁니다. 그렇죠. LG아미티 이 경기 때 사실은 약간 좀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근데 그게 또 밀당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크게 돌아왔어요. 벤이 없었거든요 3경기 네. 때 네. 그것을 뒤집으면서 그러니까 아. 더 설레는 거죠. 네. 네. 아. 3경기 결국 설레는... 다음 경기 또 설레야 돼요. 네. 아 LGIM 그럼 1팀과 더불어서 2팀도 이제 8강 네 올라갔네요. 네 같이 올라갔어요. MIG 블리치 뭐 잘해줬습니다. 이 경기 정말 뭐 그림과 같은 경기 만들어내면서 역전했지만 3경기 때 좀 아쉬운 플레이 네 픽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면을 경기 살리지 못하고 아쉽게 이번 시즌 여기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의 경기 결과 정리 그리고 다음 예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I 미팅은 와... 정말 경기수 많았어요. 다섯 경기를 치렀는데 올가을은 달라요. 네. LGI 승리 네. MIG 블리츠와는 승패승 네. 정말 뭐 가을에도 가을이 아... 다르다기보다는 여름이 노래하죠. 길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구 온난화가 LG를 살렸습니다. 여름이 길어서 가을 와도 롤 해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롤 해야죠. 야구도 좀 잘 되고 있거든요. 아 우리 호진이 지금 봐야죠. 아. 네. 자 LGI 미팅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제 8강 시작이에요. 광복절 내일 모레죠. 오후에 오후 6시 반 A조와 B조가 동시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경기가 하루에 다 치러집니다. 일단 A조 볼까요? C 여러분 결승은 아닙니다. 아 네 8강입니다 NLB가 이런 수준이에요. 아 그럼요. 네. CJ 엔투스 블레이즈와 나진소드가 A조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3판 2선 승제로 펼쳐지게 되고요. 승리하는 팀이 4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실드와 비조 나아진 실드와 지네어 스텔스의 비조 분생 경기. 네. 과연 복절 특사 뭐 벌써부터 쏟아져 나와요. 과연 훈생 경기 나올 것인가? 어떤 경기력을 훈성수 선보일 것인가? 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홈 클라시코. 그럼요.
A조는 뭐 결승급 경기. 네. B조는 또 스토리 있는 경기. 네. 그렇죠. 누가 4강에 올라가도 누가 떨어진다고 해도 정말 이슈가 많이 되고 말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대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LG는 이런 팀들과 함께 두 팀의 이름을 나란히 지금 올려놨다는 거죠. 내일 모레 8강 1차 8월 15일 목요일 경기 여러분들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치열하게 펼쳐졌던 12강 네 팀이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팀과 더불어서 이제 챔스에서 합류하는 두 팀이 이번 주에 또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재밌게 이번 시즌은 또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강이 이제 시작이 돼요. 내일 모레부터. 네. 여러분들 정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하루에 두 매치가 진행이 되면서 4강이 이제 바로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LG와 이팀이 8강 마지막 팀으로 선정이 되면서 올라갔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군 김의중 그리고 도움 말씀의 강승현 하광석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NLB 8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